전신 건강까지 위협하는 각종 피부질환은 날씨가 건조해질수록 더욱 악화되는데요. 실제로 습도가 낮은 환절기와 겨울철에 피부 건조증 환자가 급증합니다. 우리 피부는 피부를 건조해지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피부 세포가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물질을 내서 피부를 건조하지 않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피부에 염증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피부가 염증이 생기면 피부의 장벽이 손상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피부가 가렵고 염증이 생기는 것은 모두 피부 장벽의 손상. 우리의 피부는 바깥층을 표피, 피부 내부를 진피로 나누는데요. 표피층의 피부, 최외각 0.05mm 두께의 얇은 층이 바로 피부 장벽입니다. 우리 몸을 보호하는 1차 방어막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 각종 피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죠.